보겠습니다.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인인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한 가지 아니야, 두 가지 아니야, 딱 세 가지만. 태양, 지구 내부, 조력,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조금 암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외워줄 수는 있습니다. 못할 건 아니고요. 헷갈리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태양에너지, 뭔지는 알잖아요. 아우, 눈부셔! 이게 태양이죠? 자, 태양에너지에서 눈부신 저 에너지가 나오는데 저게 어떻게 나오냐, 왜 나오냐, 그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태양에서는 무슨 융합? 수소, 핵류가 반응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그게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야, 했죠?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됩니다. 당연히 지구의 전체 시스템 에너지 순환 작용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겠죠. 근원부터 근원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당연히 이제 기상현상도 일어나고 바다가 이제 흘러가는 난류와 해류도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은 일어나고요. 광합성에 이용되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뭐 에너지 뭐 블라블라 알잖아요. 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했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 때문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지구 내부에는요, 방사성 원소가 더럽게 많아요. 알겠습니까? 방사성 원소가 더럽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방사성 원소는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알겠어요? 불안정한 상태라 가지고 붕괴가 됩니다. 안정해지고 싶어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붕괴가 되면 열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뿜뿜뿜뿜뿜뿜 뿜어내는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 에너지로 인해서 뜨겁게 데피면서 맨틀 대류현상을 일으켜서 대륙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지진 화산활동 같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외핵의 운동까지 유도하니까 지구 자기장까지 형성을 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어? 됐어요? 후, 힘드네요. 자, 그럼 방사성 원소는요 언제 얘는 고갈될까요? 고갈되지 않을까요? 고갈되겠지요. 방사성 원소도 뭐야? 따지고 보면 재료 아니야? 맞잖아요. 고갈되기는 합니다. 그럼 하나 질문. 저 방사성 동위원소는 언제 생겼을까요? 어디서 원천이 있을까요? 뭐 다양하겠죠.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서 몰린 거지. 다시. 미행성체 충돌로 인해서 몰린 거야. 알지? 우리 미행성 충돌되면서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졌고 무거운 철과 니켈, 무거운 것들은 다 안쪽으로 몰렸지? 그 중에서 하나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천까지도 질문하는 문제가 있어, 가끔씩. 괜찮죠? 자, 조력에너지도 뭐냐면요. 말 그대로 달도 태양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땡기는 힘이야. 인력. 인력이 뭐야? 땡긴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조력이야, 조력.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걸 조력에너지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땡기는 거냐 이거야. 만약에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보름달 뜨는 날이 있다고 칠게요. 이게 보름달이야. 달이야. 태양 아니야. 달이 떴어. 그러면 달이 있는 쪽 있죠? 있는 쪽으로 바닷물이 몰려야 알겠어요? 얘가 땡겨서. 그러면 네가 여기 서 있어. 어머! 물이 빠진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어머! 물이 들어온다!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지구의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반대쪽에 물이 빠지는 거야, 알지? 이해가시죠? 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달도 만들고요, 태양도 만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지형을 변화시키겠지. 이동하니까 아무래도,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얘네는 아무래도 높이가 주기적으로 바뀌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아마 하루에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아마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런 주기 같은 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 내가 뭐 항상 중학교 2학년 때 다 얘기하는데 저게 주기가 계속 있는데 만약에 홍수가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자체 시간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저 이제 밀물 시간과 만조 시간이 겹치면 그때는 대홍수예요. 이해 갔어요?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비까지만 해요. 그냥 싹 다 몰리는 거야. 그러면 아주 그냥 홍수 나죠. 옛날에 한번 그랬었어. 작년에. 여름에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세 번째. 무슨 말이야? 나온다는 얘기야. 누가 제일 많은지도 알아야 돼. 알겠어? 저거 100% 나와. 많이 봤어, 쌤이. 태양 에너지가 99.9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많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2인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어쨌든 받았다 쳐. 특히나 태양복살 에너지를 받았다고 쳐. 그러면 이 받은 것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받은 그 위도라고 하지, 위도? 위도에 따라서 받는 양 자체가 완전 달라. 자, 어떻게 받는지 볼게요. 지금 지구에 4등분을 했는데 이게 적도, 아니 이게 중위도 정도, 이게 고위도 정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본다면 자, 태양빛이 아무래도 여기가 좀 가깝죠? 제일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고요. 좀 더 멀어졌다. 후퇴 있잖아. 후퇴. 맞죠? 더 후퇴 있잖아. 맞죠? 후퇴하면 후퇴할수록 에너지는 조금 덜 주겠죠? 그래서 고위도가 에너지가 제일 적고요. 저위도는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왜? 지구는 어떤 모양이라서? 동글동글하니까. 알겠죠? 구형이라서 저위도부터 고위도까지 태양고도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태양복사 에너지 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도별로, 위도별로, 적도별로 아니야, 위도별로, 경도별 아니야, 위도별로 에너지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위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태양복사를 흡수하는 양이 그 다음에 방출하는 양보다는 좀 많다라고 말합니다. 방출은 누가 합니까? 태양복살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데 받은 거가 제일 많아요. 그냥 과잉이라고 합니다. 졸라 덥겠지? 못 내보네요. 근데 고위도는 흡수량이 아무래도 방출량보다 좀 뭐 저조하다. 방출이 제일 많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지. 맞죠? 그래서 에너지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저위도는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평형을 유지를 하는 건 과학계에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위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에너지가 적은 고위도로 보내줘야 돼. 누구를 이용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그게 뭐냐면 해류라고 합니다. 해류. 해수! 해수의 순환 그리고 대기의 순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태풍이 유명한 친구예요. 자, 태풍은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녀석이죠. 괜찮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바람을 타고 점점 올라옵니다. 알겠죠? 자,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는 바닷물을 지나가고 오기 때문에 계속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음료수처럼 물을 쭉 빨아내면서 이렇게 커지면서 오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일본이야. 맞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커진 상태에서 일본은 처음으로 맞닥뜨려. 그럼 일본은 죽음이지. 이해 갔어요? 일본은 1차 터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2차 터트리죠. 맞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1차로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놓고 2차로 우리나라 오니까 그나마 난 거야. 만약에 일본이 없다면 우리나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일본 아리가또 그제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본한테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 인사 정도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태풍이라는 녀석이 어쨌든 간에 일본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기적이든 고의적이든 어쨌든 간에. 알겠죠? 자, 우리가 순환을 배울 거예요. 물의 순환을 먼저 배울게요. 원래 탄소 순환도 있고 뭐 질소 순환도 하는데 일단 순환 딱 세 가지만 배우면 끝나. 알겠죠? 자, 볼게요. 물의 순환이요. 일단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건 누굴까요? 태양이겠죠? 뭐 이렇게 태양이 와가지고 뜨겁게 달궈가지고 뭐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고 또 그게 흘러가고 또 하고 어디 가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입니다. 그럼 물 자체는 뭐예요? 액체 상태도 있고 고체 상태도 있고 기체 상태가 있죠.
자, 근데 그런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이동된다. 자,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얼음은 고체죠, 얼음. 맞습니까? 이게 녹으면 액체가 되죠, 맞습니까? 이게 또 끓이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죠, 맞습니까? 자, 에너지가 누가 제일 없을까? 얘가 에너지가 제일 없어. 얘가 에너지가 대빵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고체가 액체를 거쳐서 기체가 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얻었다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때? 에너지가 부족한 녀석을 손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 손이 차가워. 왜? 얘는 에너지가 없어서 내 몸속에 있는 체온을 다 뺏어가는 녀석이니까 난 추운 거야. 우리는 이 생각할 거야. 아씨, 얼음이니까 차갑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자고. 얼음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없어. 그러면 에너지는 주변으로 뺏어가겠지, 얘가? 그러면서 지든 뺏어가니까 녹는 거고, 난 에너지 뺏기니까 추운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차가워,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괜찮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김에 재미난 거 알려줄게요. 자, 재미난 거 알려줄게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 만약에, 창문이 있었다. 아이, 창문으로 할게요. 자, 이게 방안이야, 방안. 너가 이제 고상하게 이제 방안에서 이제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요. 고상하게, 알겠어? 얼마나 고상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창가에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좋아, 날씨 좋아 이러면서 제가 바라만 보고 있어. 거의 뭐 성공한 남자처럼, 알겠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름이에요, 여름. 졸라 더워, 씨. 아, 더워. 무덥다. 아, 졸라 추워, 콜드. 겨울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여름이에요. 방 안에가 추울까요? 바깥에가 추울까요? 상식적으로. 응? 여름이야. 여름에 안에가 추울까요? 바깥에 추울까요? 안에가 춥지. 왜? 에어컨 드니까. 얘 온도가 떨어져요? 얘 온도 높잖아, 상대적으로. 자, 겨울이야. 안에 따뜻하지? 온도 높고, 바깥에 온도가 낮아. 잘 봐. 수증기라는 것은 여기저기 다 있어. 맞아, 틀려. 괜찮아? 자, 수증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녀석이야. 맞습니까? 그럼 에너지를 뺏길 수가 있겠네? 돈이 많으면 뺏길 수 있는 거지. 누군가 뺏겠어? 지가 뺏기겠지? 자, 그러면 기체는 누군가한테 에너지를 뺏기면 누가 돼? 액체가 되죠? 자, 그러면 에너지를 뺏길 수 있는 상황 볼게요. 잘 봐. 여기도 기체가 있고, 여기도 기체가 있어. 괜찮아요? 자, 여기도 온도가 낮아, 높아? 낮지. 그럼 얘 에너지가 있어, 없어? 별로 없지? 그러면 여기 공기 중에 여기 막 공기들이 이 바깥에, 유리 바깥쪽에 막 붙어 있겠지, 잘하면? 자, 그러면 안에가 어때? 에너지가 부족하지? 그럼 이 새끼가 여기 벽 바깥쪽에 유리에 붙어 있는 수증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뺏어가, 안 뺏어가? 뺏어가, 안 뺏어가? 뺏어가지? 그러면 이 기체들은 에너지 뺏겨, 안 뺏겨? 뺏기지? 그럼 액체가 돼야 안 돼? 되지? 그래서 이슬이 맥힌 게 뭐야? 김서린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깥에 김이 서려. 이해가 안 가? 상대적으로 더운 쪽에 김이 서린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안쪽이 딱 차가울 거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안쪽에 서리가 껴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 여기 서리 꼈어. 그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글씨 쓸 수 있어, 안에서. 근데 여름이야. 안에서 글씨 쓴다고 이지랄 해봤자 안 써져. 바깥에 써야 되겠어? 뭐 창문에 매달 벗어야 되겠어? 그래 써진다고. 이해가 안 가? 별거 없지? 근데 니네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 겉에 뭐 걸어줘, 여기다가. 홀더. 종이 걸어주죠? 맞아, 틀려? 자, 그럼 생각해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 맞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키면은 물론 홀더가 있어. 이거 뜨거워서 홀더 준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차가운 아메리카노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어. 자, 어디가 김이 서릴까? 차가운 거는 바깥에 김이 서려. 왜? 안쪽이 차갑기 때문에 바깥쪽은 상대가 덥거든. 뺏긴 거야. 바깥쪽에 기체가 뺏긴 거라고 해서. 바깥쪽에 기체가 뺏기니까 그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바깥쪽에 당연히 붙겠지. 그래서 땀나는 거야. 차가운 건 다 땀나, 알지? 겉에 다 땀나는 거야. 뺏기니까 그래.
근데 이제 이거는 안 튀겠다는 거지. 얘기하는 거지, 맞지? 그런 원리야.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면 좋아.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는 줄 알아? 와이퍼 올려. 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와이퍼를 올린다고. 닦일까? 안 닦여. 왜? 야, 겨울이지. 안쪽이 따뜻한 거 아니야? 안쪽이 기미돌이지. 안쪽 유리에. 와이퍼 올려봐. 아무 의미 없어. 여름에는 바깥에 와이퍼 맞아. 근데 겨울에는 안쪽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올려도 서리가 안 빠져. 그러면 서리 빼는 방법은 뭐겠어? 다시 에너지를 줘서 기체를 날리는 거지. 그게 뭐야? 히터야. 그래서 겨울에 히터를 키면 어때? 날릴 수 있다고, 알겠어? 김을 날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동차에 그 앞유리 성에 제거제 누르면 히터가 나와 보이죠, 알겠죠? 아무튼 안 끝났어요. 에너지가 이동한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구 시스템은 순환하면서 기권, 직권, 수권에 연연했다. 다 필요 없어. 뭐 지루하잖아. 저거 뭐 그런, 그렇다는 것만 알아도. 그러면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왕별이야. 계산하는 거 나와 시험에. 100% 나온다. 자, 물의 평형이거든요. 얻는 양과 있는 양이 똑같아야 되겠어? 다시 말하지만 물의 평형이에요. 얻는 양과 있는 양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라볼게요. 입장 차이야.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평형을 만드나요?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입장 차이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야. 바다 입장에서 얻은 양과 바다 입장에서 잃은 양을 계산해서 똑같은지 확인하고, 육지 입장에서 얻은 양과 육지 입장에서 잃은 양을 계산해서 확인해주고, 대기 입장에서 얻은 양, 잃은 양 다 확인할게요. 확인해볼게요. 잘 볼게요. 바다 입장에서 얻은 양이죠? 맞습니까? 바다 입장에서 얻은 양, 바다를 향해 꽂는 거 누구? 지표가 유출이 된다. 맞습니까? 또 강수량 바다에 꽂아주세요. 알겠습니까? 합치면 바다가 얻은 양은 320. 됐어요? 바다 잃은 양 꽂아주세요. 나가는 거 증발량밖에 없죠? 320. 똑같네요? 오케이. 평형. 다른 것도 확인해볼게요. 자, 육지 입장에서 얻은 거. 육지 입장에서 얻은 거 여기다 강수량 보여요? 이해가시죠? 좋습니다. 자, 잃은 양은 누구로 잃어? 증발로 잃을 수도 있고 지하로 침투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바다 쪽으로 유출되는 것도 있죠? 두 개 더하면 96. 똑같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입장 차이, 알겠어? 누누이 강조하지만 입장 차이예요. 그것만 하면 계산 끝나. 대기 볼게요. 대기 얻은 거 볼게요. 이 증발한 새끼, 또 여기 증발한 새끼, 얘 다 증발이지 뭐 대기인데, 안 그래? 그래서 증발, 증발한 거 380. 그럼 잃어버린 거 강수, 강수 더 이상 없네. 두 개 더하면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자, 이번에 탄소순환인데요.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 내용이라서 뭐 그것까지는 뭐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은 건데 이것만 좀 알아놔. 탄소 자체 존재 형태만 좀 외워놔. 이건 좀 외워야 돼. 자, 기권에서는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산탄소로 존재하거나 메테인으로 존재한다. 이런 건 좀 외워놔야죠, 알죠? 근데 그럴 것 같잖아. 딱 봐도 대기이기 때문에, 맞죠? 직권은 탄산칼슘인 즉 석회암으로 존재합니다. 이게 탄산칼슘 아니죠? 그리고 화석연료로도 존재합니다. 땅에 묻혀 있으니까, 맞죠? 수권에는 탄산이온들, 탄산이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생물권은 그냥 유기물 자체로 우리 몸에 흡수되어 있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존재합니다. 저 정도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그런 건데 봐봐. 보게 되면 뭐 화석연료인 걸 뭐 생성을 했고 그거를 뭐 태워가지고 연소를 시켜가지고 CO2가 기권을 날아가게 되면 뭐 그거를 이제 그게 이제 뭐야 그 바닷물의 용해가 되기도 해가지고 바닷물로 좀 줄기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뭐 광합성을 해서 줄일 수도 있고 호흡을 통해서 뭐 늘릴 수도 있고 뭐 탄산칼슘 용해가 돼서 운반되고 뭐 멘틀로 하강이 되고 화석폭발로 또 다시 메테인과 이산화탄소 나오고 이렇게 순환한다는 얘기야. 말 더럽게 많네. 뭐 아무튼
그래서 대기 중에 탄소를 증가하는 요인으로 얘를 연소시키는 거와 호흡하는 거, 화산 폭발 폭발하는 거 맞죠? 방출. 그다음에 감소하는 거는 그걸 이용하는 광합성, 물에 녹기도 하는 용해의 작용과 했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써있죠? 하지만 더 하지만? 맞습니까? 지금? 아니겠죠. 자, 유지는 언젠간 되겠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게 문제야. 대기권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탄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있어? 산업혁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화석연료 연소를 졸라 많이 하고, 그리고 호흡은 뭐겠어? 사람이 졸라 많아지고 있어. 짐승 새끼들. 알겠어? 짐승 새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어때? 마블에서 타노스가 등장해서 인구의 반을 잡아 죽여버렸죠? 야, 씨. 환경학자야! 타노스 환경학자. 노벨상 평화상 줘야 돼, 알겠죠? 또 뭐야? 화산활동은 뭐 옛날에 비해서 좀 많이 터지곤 있죠? 아무래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타노스, I love you. 아무튼. 아시겠죠? 그래서 뭐, 탄소의 이동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에서 권마다 이동하는 거 있는데, 난 굳이 안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야. 솔직히 모르는진 않잖아.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이거야. 탄소 존재 형태만 보라고. 이거 왜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질소입니다. 자, 질소는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이 스토리야, 스토리. 스토리예요. 자, 질소가 대기에서 제일 많은 거 아시죠? 근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질소라는 건 누가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좋아하는 인간이 하나 있어. 인간은 아닌데 식물이 좋아해. 식물. 누가 좋아해? 식물은 질소를 좋아해. 알겠어요? 얘 취향 정도는 알자. 취향이 이거야. 얘 질소 취향이. 알겠어요? 질소 너무 좋아해요. I love you. 알겠어요? 근데 질소는 우리가 그 생명학적으로 봤을 때 질소는 뭘 만드는 데 쓰냐면 단백질 만드는 데 써요. 이해했어? 그럼 식물이 왜 질소를 그렇게 좋아할까? 뭘 만들기 위해? 단백질. 얘 단백질 만들어요. 식물이 단백질 겁나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하거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식물 먹으면 단백질 섭취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무기질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단백질이 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샐러드? 좋아요. 단백질 섭취 너무 좋아요. 알겠죠? 거기다 고기까지 넣으면 이야 금상첨화죠. 맛있겠다. 배고픈데. 아무튼 자, 그래서 식물을 먹는다는 건 단백질을 섭취한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런데 하나 질문. 식물은 질소가 가스야. 이 상태로는 먹을 수가 없어. 만약에 식물이 질소인 가스 형태를 먹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미친듯이 무럭무럭 자라겠지. 아주 그냥 아파트를 다 덮칠 정도로 많이 자라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식물은 질소를 좋아하긴 하지만 기체 상태는 좋아하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식물은 생 야채를 싫어해요. 뭔 소리야? 식물도 야채인데? 식물은 그냥 생을 싫어해요. 조리가 된 걸 좋아해. 밀키트를 좋아해. 그래서요? 그 밀키트가 뭐냐면 이온 상태야. 왜 이온 상태 좋아하는 줄 알아? 물에 잘 녹아서. 왜? 식물은 물을 액체로서 먹을 수가 있잖아. 뿌리에서 빨대 끄고 마시고 있잖아. 맞죠? 그래서 질소 가스를 이온 상태로 물에 녹여야 되거든. 그 역할을 하는 새끼가 박테리아야. 여기 박테리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있잖아. 질소는 토양 속의 박테리아, 즉 세균을 통해 뭘로 만들어? 질산 이온으로 바꾼다고요. 기체 상태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식물이 흡수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식물이 흡수하면 뭐해? 단백질 구성 성분인데 단백질을 만든다는 얘기 적어가지고. 이해했죠? 오케이. 그럼 이제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는 분해자를 통해 분해되어 질소가 다시 기권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죽은 식물이 있잖아. 죽은 식물. 죽은 식물은 단백질 갖고 질소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가루를 내가지고 비료로 만들어서 주면 잘 자라. 나쁜 놈들.
무서워 죽겠어. 자기 동족들을 잡아먹는 그런 느낌이죠? 아무튼. 자, 어쨌든 다 했어요.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이거를 해가지고 질산으로 변화해서 식물이 섭취하기도 하고 번개 갇혀가지고 질소가 또 토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사체가 돼서 또 나가기도 하고 왔다갔다 하죠. 자,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급격한 변화는 균형을 무너뜨린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그 이유 있지, 이유. 이유는? 그 이유야, 이유. 알겠어요? 그 이유는 베스트예요. 알겠어요? 알겠어? 짱이에요. 그 이유에는 엄청 좋아요. 왜냐면 땅 속에 있었던 굉장히 좋은 영양분들이 다 뒤집어서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2세는 땅이 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죽어, 알지? 당사자는 죽겠지만 그 이후에는 좋다. 짱! 자, 인간 활동으로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산성미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야! 응?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 자, 뭐 코로나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죠. 병균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앞으로 뭐 코로나가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변종이 나올 거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병균이 또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